の前を通りやって、みんな食ったるで。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데브이TV입니다자그럼오늘도요괴지2꿈의대결펼쳐보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꿈의대결에서는도시끼랑빨간도깨비가대결을펼쳤는데요도시끼가이름에걸맞지않게빨간도깨비한테완패를당하고말았습니다그래서오늘은도시끼의스승인마스터냥하고빨간도깨비하고복수전을펼쳐보도록하겠습니다자그래서우선은도시끼랑마스터냥스승과제자가싸워서스승이제자를이겨야지스승이빨간도깨비한테복수를할수있겠죠그래서우선은도시끼랑마스터냥의대결을먼저펼쳐보도록하죠자스승인마스터냥이제자인도시끼정도는이길수가있겠죠그리고마스터냥같은경우는이제프리티족의요괴이다보니까프리티족세마리를앞에놓게되면은속도가빨라지는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원래는마스터냥의속도가엄청나게빠른편인데이종족효과때문에더욱더속도가빨라지겠죠또지금보니까바람속적인공격이폭풍술이도시끼한테는약점이네요치명타데미지가들어가네요이정도면은뭐가볍게이길수있을것같네요역시스승님입니다 아주가볍게이겨내네요한마리도안죽는거아니야야도시끼가녹는다녹아오케이오케이도시끼같은경우는용맹족이기때문에공격력이세지기는하는데공격속도에서따라잡을수가없네요야녹았어벌써6마리가순식간에다잡혔네요 자한번만더스승하고제자의대결을펼쳐보고요마스터냥이이길것같기는한데이대결을펼치고나서그럼마스터냥하고빨간도깨비랑대결을또해보도록하죠오케이장난아니네안그래도센데공격속도까지빠르니까도시끼가뭐공격도못하네아그리고마스터냥같은경우는요술공격을잘피할수있는스킬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방금전에낙석술도피할수가있었죠이거뭐거의건드리지도못했네한대때렸나오케이아아파아파세기는세다확실히공격력이그렇지자스승인마스터냥이제자인도시끼는아주가볍게이겨버렸습니다자그럼마스터냥좀우선옮겨놓고나서제가요괴대결을펼쳐보도록하겠습니다마스터냥호스이가호가함께하기를 웃겨자그래서우선은마스터냥빨간도깨비의능력치를비교해보도록하겠습니다빨간도깨비는역시체력이엄청나게많아요488마스터냥은396으로체력에서도거의100정도가차이가나고요마스터냥같은경우는이제힘보다는정신력이높은요괴죠정신력이269그리고속도가205로높습니다빨간도깨비랑그렇게큰차이는없네요자그리고공격하는것같은경우는이제마스터냥은요술공격이기때문에폭풍술위력120그리고빙의는호수의힘빙의된요괴는호수의힘을받아모든능력이올라간다라고되어있네요빨간도깨비같은경우는해골가르기공격을하겠죠연옥술은뭐데미지가그렇게세지가않기때문에크게신경쓸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그러면은지금부터복수전을시작해보도록하죠과연도시끼의복수를빨간도깨비한테할수가있을까요제가볼때는어려울것같아요 어려울것같습니다가보죠오야잠깐야왜빨간도깨비가먼저공격을하는거야마스터냥이속도가더높을텐데아데미지도그렇게많이들어가지가않네요이거지게생겼다아오케이두번씩공격을하네요그렇지자빙의를걸고있는데모든능력이크게상승했다오야피하지를못하네이런오케이미스아근데데미지가생각보다많이들어가지가않네요80몇밖에안들어가이러면은야도시끼의복조를하기는커녕우리스승님어떻게해요스승님힘을내세요야우리스승님다죽는다빨간도깨비한테복수하러왔는데복수는커녕그냥순서대로다죽고있습니다다눕고있어어떻게된거야도시끼가보고있다고이거지는거아니야아질것같네가능성이없으려나자일단은지금버프를걸어줬는데왜버프를거는거지제가성격을지능적으로바꿔놨는데버프를엄청나게거네요저쪽도거네화났어데미지121아그리고우리스승님벌써지쳤습니다숨이찼어벌써공격할기운도없어
자, 가자. 세 마리라도 잡아보자, 세 마리. 오케이, 빗나갔어. 연옥줄은 빗나가네요, 요술 공격. 그렇지, 자, 일단 두 마리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아, 근데, 너무 쎄, 빨간 도깨비 데미지가. 150이 넘어. 아. 스승님은 금방 지치네요. 공격을 한두 번 하고 나면은 지쳐버리네요. 자, 일단은 세 마리 잡았습니다. 아, 또 지쳤어. 스승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운 좀 내세요. 전투를 해야지. 이거 너무 금방 지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공격은 많이 하는데, 공격하는 거에 비해 데미지를 많이 주지를 못하네요. 아, 쓰러졌어. 저 공격은 참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이런, 이런. 아, 연옥술도 못 피했어. 오케이. 공격 피했네요. 아, 지금 보니까 마스터냥이 공격, 아, 그, 속도가 높은 편이라서, 그래도 공격 같은 거는 은근히 좀 피하는 편이네요. 아, 못 피했어. 스승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스승님? 아, 3대 0. 져버렸네요. 이럴 수가. 자, 그럼 또 해보도록 하죠. 이거 설마 복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 도깨비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화에서는 도시끼가 빨간 도깨비를 잡아먹고, 도시끼 같은 경우는 마스터냥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이거 스승이 나서도 빨간 도깨비를 잡을 수가 없네요. 잡을 수가 없어.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 아, 이게 버프가 걸리면 데미지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네요. 빙의를 걸면은 호스 파워가 엄청나게 세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호수의 힘을 받고 나서 공격을 하는 거야. 어, 그렇지. 데미지가 올라가긴 올라가네. 아, 근데 방망이가 너무 아파. 우리 스승님 어떡해. 방망이에 맞아 죽겠네. 이런. 야, 이거 안 되겠다. 복수는커녕 오히려 또 완패당하게 생겼네요.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연옥수를 왜 못 피하는 거야? 얻어맞는다, 얻어맞아. 호수와 함께. 야, 이번에는 뭐, 세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만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려워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피했어. 자, 그런데 아무래도 빨간 도깨비는 이 상태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냥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센터 있죠. 거기서 요괴 개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요괴 개조를 통해서 속도를 다섯 번씩 전부 다 올리고 나서 요괴 개조를 한 마스터냥하고 빨간 도깨비 이렇게 대결을 다시 펼쳐보도록 하죠. 할아버지 지팡이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영감님 왜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야. 아, 일단은 얘네들은 잡을 수 있을 것도 같다. 오케이. 자자, 모두 잡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속도는 확실히 빠르다. 오케이, 피했어. 은근히 활약하는데. 아, 도깨비도 피하네. 도깨비 피하는 게 왜 이렇게 얄밉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또 피했어. 피하는 포즈가 얄미워. 아, 안 되겠네. 할아버지, 우리 스승님 벌써 지쳤어요, 지쳤어. 싸울 기운이 없어. 자, 그럼 제가 요괴 개조를 먼저 조금 해보도록 하죠. 도저히 안되겠네요. 이야. 자, 마스터냥의 지금 속도가 205 정도인데요. 개조를 하면 한 230 정도까지 올라가겠네요. 230 정도면은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프리티족 종족 속성으로 인해서, 아, 종족 효과로 인해서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정도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잘못 올렸네. 오케이, 오케이. 원래 방어력이 조금 낮아지는 게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망이 공격을? 그럼 다시 가보죠. 방망이 공격을 잘 피해주면 돼요. 잘 피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이 영감님, 스승님이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아, 못 피하잖아. 데미지가 161. 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큰일이야, 큰일. 오케이, 자, 일단은 버프를 걸어주면은 능력치가 더 올라가겠죠. 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자, 잘 피해라, 피해라. 오케이, 일단 빙의를 전부 걸어주고. 근데 나 성격을 지능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빙의를 잘 걸지? 아, 잡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피하란 말이야.
오케이 피했고, 오케이 게으름 떴고요. 그렇지 또 피했어. 속도가 올라가니까 잘 피하네요. 근데 빨간 도깨비도 피하네. 그렇지 또 피했어 또 피했어. 오케이 네 번 연속으로 피했어요. 오 또 피했어 다섯 번. 야 이거 엄청난데? 속도를 올리는 게 효과가 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 팀의 공격을 많이 해줘야 돼. 아 결국은 잡혀버렸어. 잡혀버렸네요. 잡을 수 있을까? 자 이제 한 마리라도 잡고 오케이. 한 마리라도 더 잡아줘라. 연옥줄이 못 피해. 자 피해. 오케이 피했어. 아 못 피했어 못 피했어. 야 이번에도 질 것 같은데요? 오케이 피했어. 그렇지 일단 잡아주고 자 빙이 걸어주고 저 한 마리도 최대한 맞지 않고 잡아주도록 하죠. 최대한 맞지 않고 자, 피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이겨보자. 요게 계속까지 했는데 못 이기면 어떡해. 아 오케이 속도가 확실히 빠르니까 두 번씩 공격을 할 수가 있네요. 아 근데 못 피했어. 그렇지. 자 일단 세 마리까지 쫓아왔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빙의를 두 번이나 걸었으니까 능력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겠죠. 잘 피해줘야 돼. 오케이. 오 쎄는 데미지가 확실히 빙의가 두 번 걸리니까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네요. 아 피해. 아 피해. 못 피했어 못 피했어. 아 설마 또 지는 거 아니야? 요게 계속까지 했는데. 오케이 빨간 도깨비가 딴짓을 할 때 최대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가능성이 있어. 자 2대2 체력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렇지. 아니 빙의를 걸지 말고 이제 공격을 해도 돼. 이겨보자. 아니 아니 영감님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얘 점프해서 공격을 하면 어떡해. 아이고 피해버렸네. 오케이 가드 떴어 가드. 아니 걔를 공격하면 안 돼. 왼쪽에 있는 애들 먼저 공격해. 이런 한 번만 버티면 돼요. 아 못 버텼어. 오케이 자 1대1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야 이렇게 하고 겨우 이기네요. 일단은 복수전 첫 번째 승리했습니다. 겨우 했습니다. 이야 자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 이 정도로 해서 겨우 이길 정도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운이 안 따라주면은 못 이길 것 같아. 아까 전에 미스가 엄청나게 많이 떴잖아요. 이 할아버지 영감님 갑자기 왜 신난 거야. 점프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 오케이 미스. 자 이번에도 미스가 많이 떠주면은 좋겠네요. 오케이 가드 떴고요. 그렇지 미스 또 떴어.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마리씩 집중 공격을 해줘. 자자자. 오케이 일단 빙의를 걸어주고 이 능력치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스터형이. 아 맞았어. 오케이 또 피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번에 좋아요. 체력이 지금 한 마리가 한 대 맞은 거 말고는 더 이상 맞은 게 없었죠? 아, 두 번째 맞았어. 오케이, 또 피했어. 아, 또 맞았어. 그렇지, 데미지 많이 들어갔네요. 130. 아, 여기서 미스가 뜨냐? 잘하고 있었는데. 오, 데미지 146 많이 들어갔네. 자, 이제 한 마리라도 잡죠. 오케이, 게으름까지 떴습니다. 운도 따라주고 있어요. 아 잡혔어 이런. 그렇지 자 일단 한 마리 잡아주고요. 오케이 피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잘 하고 있죠.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자 이번에도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 자 한 세 번 정도만 공격을 해라. 오케이 두 번 공격했고. 아 피해줘라 한 번만 피해줘. 피해. 아 150이 달았어 여기서. 아 여기서 한 대라도 더 때렸으면은 아쉽네. 이길 수 있을까. 3대3인데 체력도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편이죠. 이길 수 있을까. 아,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 오케이 피했어.
그렇지. 자, 가운데 있는 도깨비 먼저 잡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네들. 제발, 피해! 오케이, 피해! 아. 자, 일단은 버텼어요. 공격해줘야 돼, 이번 타이밍에. 아, 영감님, 스승님 지쳤어요, 벌써. 이 스승님은 뒤쪽에 있는 애들이 앞쪽에 오면 자꾸 지쳐버려, 게으름이 떠. 아, 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아, 피해. 영감님 지쳤습니다. 지쳤어, 지쳤어. 역전패 아니야, 완전히?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빨간 도깨비가 이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승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도식기랑 마스터냥이 모두 다 빨간 도깨비한테 져버렸습니다. 만화에서는 도식기가 아주 가볍게 도깨비를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어 치우는데요. 여기에서는 스승이 와도 빨간 도깨비를 이길 수가 없네요. 그쵸?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빨간 도깨비가 너무 센 건가? 아니면 그 파랑 도깨비나 검정 도깨비랑 싸우면 조금 상대가 될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검정 도깨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검정 도깨비는 어렵고, 파랑 도깨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 도깨비 이기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근데 마스터냥하고 50기는 안 되겠네. 마스터냥도 좋기는 좋네요. 오케이. 어, 잘 피하는데 이번에? 잠깐 잠깐, 잘 피하고 있어. 미스 떴어 계속. 이번 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피해! 아, 이런 건데 두 마리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자,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녀석. 그렇지.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자, 이번 판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두 마리 일단 남았습니다. 자, 세 번만 아, 우리 영감님 또 지쳤어요. 스승님, 너무 옛날에 싸움을 해서 그런지 체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금방 지쳐버리네요. 이런. 이야. 어, 버텼어. 아, 근데 빙의를 거세요, 스승님. 그러면 안 돼요. 호수와 함께. 크. 그래도 일단 체력을 조금 깎아놨는데, 아, 여기부터 좀 피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피하면은 한 두 번 정도 피하면 돼. 아, 가운데 있는 녀석. 오케이, 게으름. 이런, 못 피했어. 아, 아깝네. 못 이길 것 같아. 2대2인 상황인데. 아, 어렵다 어렵다. 안 돼 안 돼 안 돼. 졌어 졌어 졌어. 스승님, 물러납시다. 우리는 안 되는가 봅니다. 졌네요. 자, 근데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죠. 우리가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을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냥으로 핀도 꽂아주면서, 그냥 체력이 적으면 그 요괴는 조금 치워주면서 제가 마스터냥만 플레이를, 그 컨트롤을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대로 질 수는 없어요. 우리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 그렇지. 자, 집중 공격을 하자고. 오케이, 게으름도 떴어, 거기다가. 그렇지, 미스까지 떴어. 오케이. 야, 이거는 이기겠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기겠지, 이 정도는. 자, 집중 공격하는 거야. 아, 가드를 할 때가 아니야? 오케이. 가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가드를 하면 어떡해. 그렇지. 자, 일단 한 마리 잡았고요. 확실히 핀을 꼽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쵸?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아, 이 영감님 신났어. 갑자기 왜 하늘에서 빙글 돌고 있어? 자, 우선 한번 바꿔서 공격을 해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좀 치사한가? 마스터냥만 컨트롤을 해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복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끝날 순 없지. 오케이. 자, 피해 제발. 오케이, 가드 떴습니다. 자, 자, 체력을 최대한 아껴줘야 돼요, 체력을. 그렇지. 아, 근데 가드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
으악, 아파. 괜히 바꿨어. 너무 아파. 가드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공격을 하자. 오케이. 안 돼. 아, 내가 좀 실수했네. 이런. 그냥 냅둘걸. 괜히 바꾸다가 잡혀버렸네. 그렇지. 자, 한 대 더 때려주고. 오케이.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다섯 마리 체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격을 잘 해야 돼요, 여기부터. 자, 일단 핀을 꽂아주고. 오케이. 자, 일단 빙의는 전부 다 걸려있죠. 데미지는 잘 들어가요. 아, 영감님 그렇게 신이 나시면 안 돼요. 얌전히 요술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신이 나 있어. 자, 일단은 게으름도 떠줬고, 가운데 있는 녀석을 잡아. 그래, 한 대 더. 오케이. 아, 영감님 벌써 지치는 시간 왔습니다. 스승님 지치는 시간 왔어요. 잠자면서도 잘 피하시네요. 갑시다. 오케이, 좋아. 데미지 잘 들어갔어. 오케이, 데미지 150. 자, 이거는 이길 수 있겠죠. 설마 이것도 지겠어? 그렇지. 자, 3대1이야 3대1. 오케이, 가드 떴습니다. 아, 스승님 너무 체력이 없어요. 금방 지쳐. 네. 여기는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싸운 걸로 봐서는 두 마리 대 한 마리 정도면 폭풍술 데미지도 어느 정도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뭐 한 대, 두 대? 그렇지. 이겼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복수는 했습니다. 복수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피싸이기를 안 쓰고 했는데 이번에는 피싸이기도 써가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마스터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반 공격하는 것보다 피싸이기의 데미지가 상당히 센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피싸이기 레벨을 1인 상태이지만 피싸이기 레벨을 10까지 올렸을 때, 기술 레벨을 10까지 올렸을 때 피싸이기 게이지 차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마스터냥은 이런 폭풍술 공격보다도 피싸이기를 빨리 쓸 수 있는 S랭크 요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피싸이기 게이지가 차면은 써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피싸이기 기술 레벨이 1인 상태라서 피싸이기 게이지가 빨리 차지가 않네요. 그 전에는 그냥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냥 같은 경우는 전체 공격을 할 수 있는 요괴이기 때문에 도깨기라든가 이런 요괴들을 상대할 때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데미지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 한 20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피싸이기를 쓰는 거는 조금 별개고 전체 공격하는 요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피싸이기는 이런 꿈의 대결에서는 안 쓰고 있어요. 오케이. 잘 피하고 있어. 그렇지. 핀을 꽂아주니까 확실히 잘 싸우네. 피싸이기 게이지가 너무 안 차네. 피싸이기 좀 쓰려고 했는데. 그렇지. 잘 피하네. 잘 싸우네, 이번엔. 오케이. 왜 이렇게 잘 피해? 스승님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어떡해. 가드. 자, 필살기 게이지가 찰 때까지 제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치는 시간이 왔어. 벌써 지치는 시간이 왔어. 그렇지. 자, 일단 잡아주고. 필살기 게이지가 아직도 안 찼네. 빨간 두께비는 벌써 찼는데 빨간 도깨비가 너무 세니까 마스터냥의 필살기를 쓰고 나서 그냥 빨간 도깨비도 필살기를 써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마스터냥. 그렇지. 컨트롤을 해주니까 잡을 수는 있네, 확실히. 그러네. 컨트롤하고 안하고가 차이가 크긴 크네요. 자, 피싸이기 게이지 다 찼네요. 그럼 피싸이기를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빨간 도깨비 피싸이기도 제가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써주고. 우와, 내 어셉바, 우와. 오, 데미지 세죠? 200이 넘어요. 도깨기. 아, 도깨비. 오, 얘도 세긴 세다. 자, 마스터냥 피싸이기 한 번 더 써주죠. 오, 세다. 와, 내 어셉다, 와. 야, 역시 세긴 세. 분노를 받으래. 오, 아, 빗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이긴 거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마스터냥과 빨간 도깨비의 한번 복수전을 펼쳐봤는데요. 결국은 도시계의 복수를 마스터냥 스승인 마스터냥이 해주지는 못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스터냥 빨간 도깨비 대결 같은 경우는 빨간 도깨비의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